맞춤이지. 그런 건 제주 굿에서 도랑춤이라고 해요. 정신없이 추는 춤. 네. 아, 그런 건 제가 더 잘해요. 나도 진심 멈출 수 없어요. 어떠세요? 노려보잖아. 보세요, 여기 노려보고 있죠. 작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전시인가요, 이번에? 제주의 모습을 오롯하게 간직한 사람들은 누굴까 고민해보니까 해녀하고 신방이었던 거예요. 제주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11명의 장르예술가들이 모인 전시인데요. 뭐 문학, 연극, 음악, 미술, 사진, 영상 이렇게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서 탈장르 작업을 하는데 해녀와 신방,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해녀와 신방은. 흔히 제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. 해녀들을 일컬을 때 사람들이 묘사할 때는 저승돈 벌어다가 이승에서 쓴다. 물속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. 그리고 신방에 대해서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준다.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에 대한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해녀와 신방이고,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제주도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많이 쇠퇴돼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해녀예요. 해녀고 또 그들과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신방이고, 결국 제주다움을 지켜가는 마지막 존재들이죠. 그것에 주목한 거예요, 저희 11명의 작가들이. 엄청난 기록이에요. 사실 8년의 작품들로 이 전시회 하나를 끝내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. 물속에서 삼촌 맨날 무지라는 걸 스쿠버를 좋아해서 구경하다가 물속에서 봤어요. 그래서 숨을 참은 표정이라서 물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삼촌하고 둘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렇게 쇼하다가 나온 사진들이 사진들이. 그러니까 물숨의 이런 기록들을 이제 사진으로 다 남기신 거예요. 숨을 참은 표정인데. 숨을 참는 표정. 그런데 해녀들이 점점 어서져 가니까 이게 전시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해녀 후배들, 해녀 학교에 나와서 전문 해녀들이 될 수 있는 시발점,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도 점점점 좀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런 해녀들도 육성하고 이런 작가님들도 마지막 해녀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작품을 남기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